대모미 고르잔 원피를 제가 드디어 이제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패턴이 이거죠. 바로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니시진 합사, 아고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문에 가슴 쪽에 들어가는 장식실. 그냥 장식이에요. 자, 벌써 7월의 마지막 날, 7월 30일입니다. 세연 휴가인데 어제부터, 어제 오늘 저는 지금 다 이틀 동안 출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지금 휴가 기간에도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재료 중에서도 대모미 구르잔 원피를 제가 드디어 이제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시진 합사, 우리 쇼쿠실이죠? 아고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문에 가슴 쪽에 들어가는 장식실. 그래서 이제 교토에서 생산된 니시진 합사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시커먼. 자, 여기 272dm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끝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공가와나 자가처럼 어떻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대모미 가죽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도 이번에 이거 한 장 구매하면 진짜 깜짝 놀랐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갖고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와, 패턴이 이거죠. 바로 이거지. 아, 제가 이렇게 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담아 크기하고 여기에 담아 크기하고 다르죠, 그죠? 이쪽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약간 굵은 편이고 담아가,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얇은 편입니다. 사실상 이 한 마리에서도 등급은 나눠진다. 아,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담아 굵고 이렇게 패턴이 막 불규칙적으로 돼 있는 게 이뻐요. 이쁘고 멋있거든 이런 게. 질감 보이시나요? 질감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런 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질감들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진짜 보통 이제 앞뒤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고, 앞판은 대모미를 쓰시고 뒷판은 이제 나메시라 그래갖고 이거보다 등급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산인데 뒷판을 나메시를 쓰시면 단가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뭐 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다가 이겁니다. 별게 없어요. 종입니다, 종이. 이런 거 요즘에 이제 문에 이렇게 눕는 거 많이들 선호하시잖아요. 이걸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를 몇 개나 나오려나요 이게? 뭐 한 10개, 15개 정도 나오겠네요. 전체 이거 지금 놓고 봤을 때 15개 정도 나올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두꺼운 담화의 그 패턴들은 끝쪽에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2장, 3장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비용을 좀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또 이런 좋은 부분을 써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자주 방문을 해주셔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재료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들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다 모아놨다가 턱걸이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호면에 미미장식 또 대모미로.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자, 펼친 김에 일반 에나멜 독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일반 에나멜 독고거든요. 자, 패턴 보이시죠? 자, 요런 좀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깨끗하고. 요거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자, 요쪽 게 지금 대모미입니다. 국산 독고는 굉장히 그 패턴 자체가 일정하고, 대모미는 자, 이렇게 거칠어요 지금. 면피라고 하셨죠? 예, 조인트 면피입니다. 네네. 네, 제가 그때 이제 구한 가죽입니다. 그때 쇼파에 들어가는 그런 가죽 같죠? 그래서 요걸로 이제 우리 파도 쇼코를 넣어서 이제 문해를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컬러가 뭐 약간 정말 진한 계통의 밤색 그런 느낌 나고, 이것도 지금 원피, 이것도 한 마리 소 한 마리 분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문해를 만들면 어떤 느낌이 날까? 이렇게 잘 걸려 들어갖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좋은 품질의 또 이제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테스트 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교토에서 생산되는 니시진 합사, 니시진 쇼코실입니다. 아, 이런 건 진짜 컬러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자, 이게 얼마치인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고, 이것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불친절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실 컬러는 제가 임의대로 주문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 그냥 한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나일론으로 된 쇼코실이에요. 이게 가격 대비 이제 가성비를 따질 때는 당연히 국산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컬러도 잘 안 빠지고 굉장히 튼튼해요 국산이. 우리가 가성비로만 사는 거는 아닙니다. 감성, 교토의 그 거리의 풍경을 내 진짜 아고와 문에 담아놓고, 아사노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사노아는 보통 칼라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실이 두 개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14만 원 추가. 파도로 했을 때는
28만원 추가. 그러면 이거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실을 다 돌려드려야 되겠다. 남는 실을 손님들한테 그대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럼 손님들이 이제 이걸 갖고 계셔갖고 이제 뭐 보관을 하셔도 되고, 나중에 저희 쪽에 또 의뢰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지금 여기 아사노아네요. 아사노아를 지금 두 개 칼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장식이에요. 이게 뭐 어떤 기능적인 역할을 한 건 전혀 없고 장식.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 육각인데 칼라가 요거는 원래 세 개가 들어갑니다. 패턴이 세 가지 패턴이 들어가고, 이중 육각 이런 식으로 직접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기 때문에 탈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호구를 뭐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세연도 많이 아껴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끄는 거야 이거? Victory and challenge. 세현.